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파이썬과 R이라는 것을 씁니다. 파이썬, R 이렇게 쓰는데요. R이라는 것은 통계에서 시작한 언어고요. 파이썬이라는 것은 제너럴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제너럴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웹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AI로 하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언어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 말에 나왔네요. 그죠? 예, 이때 말에 나와서 지금 굉장히 그 인기가 좋죠.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하고요. 가독성도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오픈 소스 모델이고요. 이 소스 코드를 중간원으로 변환해서 쓰는 인터프리터 대화형 언어라서 좀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장점이 나오네요. 객체 지향 언어고요. 다른 언어들보다 객체 지향 언어치고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네, 굉장히 간결하고요. 그다음에 구문이 굉장히 규칙적이면서 블록 구조로 들어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칸 뒤로 써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한 칸씩 이렇게 뒤로 쓰면 얘네들은 블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블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if라고 쓰고 한칸 뒤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 if 구문 안에 뭐 and가 있다면, and if가 있다면 여기에 들어 있는 한 칸씩만 이렇게 뒤로 쓰면 if라는 구문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 이해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 언어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좀 쉬운 편입니다. 다른 언어들보다. 파이썬은 설치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을 다운로드를 여기 받으시면 되고요. 파이썬 자체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쓸수 있지만 이 아나콘다라고 해서 파이썬을 배포판으로 만들어 놓은 좀뭐 유용한 패키지들까지 같이 넣어서 그리고 통합 툴이라 그러죠. 통합 개발 툴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배포한 아나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쓰실 수 있고요. 뭐 설치는 이제 쉽습니다.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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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를 짤 때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쓸 겁니다. 네, 주피터 노트북을 쓸 거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록을 처리해가지고 쓰실 수가 있어요. 예, 이건 뭐 한번 써보시면 금방 이렇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실습은 저 파이썬 프로그램, 파이썬 혹은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쓰지 않고요. 로컬 PC에 쓰지 않고 콜랩이라는 것을 쓸 겁니다. 콜랩. 콜랩은 보시는 URL에 접속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콜랩을 쓰실 때는 구글 계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구글 계정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 URL로 접속을 하면 콜랩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쓸수 있는지 이런 가이드들이 나옵니다. 여기 요 부분이 이제 파이썬 코드하고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콜랩이라는 것은 여기 적혀 있네요. 브라우저 내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툴이고요. 여기 별도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고,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 설치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GPU, 이게 성능이 좋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죠. 이런 거 액세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작업을 매우 쉽게 할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공유할 수가 있고요. 네, 콜랩에서 이제 파이썬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각화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네, 콜랩의 특징인데 앞서 뭐 제가 언급한 내용이라서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자,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피터 노트북, 이게 파이썬 개발을 하기 위한 툴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데, 목차 기능이나 마크다운 같은 이런 기능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게 최대 세션이 12시간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놓고 12시간까지밖에 안 간다는 얘기죠. 제가 밖에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12시간 가지고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콜랩 유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자원 이용이 완전히 보장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콜랩 사용법은 우선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구글 계정 있어야 됩니다. 여기 상단에 메뉴가 있고요. 여기 텍스트 셀을 만들 수 있고 코드 셀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만져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트라고 해서 여기 새 노트라고 해서 이런 새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코드를 짤 수가 있고요. 네, 코드를 이렇게 새 노트를 만들어서 여기 언타이틀드죠. 새 노트를 만들어서 코드 입력 후에 실행을 하면 됩니다. 실행은 Shift Enter 누르면 되고요. 혹은 여기 이 화살표 이걸 눌러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실행될 때는 자원 할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글 자원 구글 클라우드죠. 클라우드로 연결을 합니다. 이게 별도로 연결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실행하면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냥 실행하면 바로 연결시켜 가지고 자원을 할당 받습니다. 네, 그리고 파일 네임도 여기 클릭해 가지고 그냥 변경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할 때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 거를 다운로드 해 가지고 로컬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구글 드라이브죠. 이거는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서 콜랩에 접속하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에 만약에 이런 hello.ipymb라고 해서 이런 파일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우클릭을 해서 Open with Collab 하면 콜랩에서 열립니다. 네, 구글 드라이브와 콜랩이 연동되는 형태죠. 연동되는 형태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만약에 처음 연결될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한번 설치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설치라고 해야 되나요? 아, 콜랩을 연결하기 위해서 뭐 뭔가를 세팅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랩을 실행할 때는 이 CPU 환경에서 실행이 됩니다. 파이썬이 실행될 때는 CPU 환경에서 실행이 되고요. CPU 환경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미지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그러면 CPU가 아니라 GPU 혹은 TPU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유형을 변경하는데요. 여기 상단 메뉴에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 클릭하고 여기 하드웨어 가속기로 GPU 혹은 TPU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GPU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뭐 TPU는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TPU 같은 걸 쓰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코드나 텍스트 설명이죠.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싶으면 더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추가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마크다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기 왼쪽 편이 목차예요. 목차. 이런 목차들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나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사소통의 수단이잖아요. 의사소통 수단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남기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 작업이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샵 버튼을 이용해서 마크다운을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볼드체로 여기 있네요. 그죠? 볼드체로 이렇게 뭐 글자 크기도 키우고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마크다운을 지정하면 이게 목차로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에서 이 목차를 클릭하면 바로 그 위치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가 실습 환경에서 사용할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 파일들은 어디서 받으실 수가 있느냐? 여기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GitHub이라고 되어 있죠. GitHub.
GitHub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GitHub이라는 사이트에서 뒤에 URL을 이렇게 붙여서 가면 그 예문사 빅데이터 실기 교재에서 작성했던 실습 파일들이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 되고요. 받으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그 구글 콜랩에서 명령어를 써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GitHub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 GitHub에 접속을 하면 이제 파일이 모여 있는 이 링크가 나오고 여기에 코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전체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로컬 환경에다가 올려놓고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방법 1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콜랩을 닫으면 파일들이 다그 메모리에 저장된 거기 때문에 파일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접속할 때마다 이 명령어를 다시 한 번씩 실행해 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크롬을 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이 브라우저에다가 콜랩.research.google.com 이렇게 치십니다. 이렇게 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네, 여기 뭐 폴더 파일을 뭘 여겼나 이런 거 나오는데 우선 이런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 콜랩들이 이렇게 콜랩 화면이 나오고요. 자, 이 화면에서 파일을 이제 새노트를 열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새노트를 열면 자, 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열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이렇게 새노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입력하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저는 강의니까 이 새노트를 쓰지 않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파이썬 내용을 제가 지금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실습 파일 강의용과 원본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강의용과 원본, 강의용으로 주로 할 텐데요. 이게 코드를 제가 좀 직접 입력하다가 보면 좀 너무 긴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이 원본 파일에서 제가 좀 복사를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직접 타이핑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제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이 동영상 플레이니까 이렇게 멈추고 코드를 쳐보고 또 실행해보고 멈추고 코드 치고 실행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원본 파일은 하나를 열어놨고요. 실습 파일, 강의용 파일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올려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기 보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연결 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구글 콜라보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해도 바로 열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강의용, 파이썬 베이직 강의용 파일이 뜨고요. 강의용 파일을 저는 오른쪽에다 두고 하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 있는 게 목차죠. 목차. 예,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하고요. 이 목차가 챕터 1 파이썬 기본 문법.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룰 것들이 파이썬 기본 문법에 대한 거고요. 여기 파이썬이란 이걸 클릭하면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거는 제가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네. 자, 파이썬 실습 준비하기. 여기에서 소스 데이터 동기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콜랩에서 동기화하는 방법이 여기 실행창이거든요. 자, 이 실행창은 어떻게 추가하느냐. 여기 플러스 코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실행창이 뜹니다. 그죠? 네, 이렇게 띄우고, 여기에다가 이 실행창에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명령어를 그대로 치시면 얘가 이렇게 실행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 실행 파일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좀 아셔야 되잖아요. 실행 그이 예문사 빅데이터 이 폴더에 있는 것들을
GitHub에서 동기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동기화가 다 됐죠. 동기화가 다 되면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왼쪽 편에 보면 여기 폴더 표시가 있어요. 폴더 표시를 누르면 파일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예문사 빅데이터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데이터 셋도 있고, RES, SRC 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SRC의 소스에 파이썬 베이직, 뭐 파이썬 numpy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실습을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GitHub에서 이제 PC로 다운로드해서 구글 드라이브나 콜랩에 바로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열고 여기 이 링크를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GitHub이 나오거든요. 예, GitHub이 나옵니다. 그러면 GitHub에서 여기 예문사 빅데이터 그 실습에서 사용한 파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집을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혹은 여기 콜랩에 다이렉트로 올리시면 됩니다. 다이렉트로 올리는 방법은 노트 업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 업로드를 누르면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다 끌어다가 놓으면 바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파이썬 자료형으로 실습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자료형. 네, 뭐 파이썬 자료형은 문자,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숫자형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뭐 숫자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1, 2, 3, 4뭐 이렇게 쓰는 게 숫자죠.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재활용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변수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를 제가 잡아봤어요. 여기에다가 1, 2, 3, 4라는 상수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얘를 Shift Enter를 누르면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실행이 되죠. A equal 1, 2, 3, 4. 그리고 연산을 해야 되니까 뭐 실수형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12.34.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C라는 변수도 하나 정의하고요. A 더하기 B.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뭐가 나오는지도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프린트 C가 되죠. 예, 컨트롤 엔터 혹은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프린트 C 하면 1221.66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프린트 C의 타입은 뭘까? 그러면 type이라는 함수를 치고 그 안에다 c를 넣으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class float 이렇게 되는 거죠. 예, float이 되고요. 실수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a나 b는 어떻게 되나요? type a, b는 실수형이겠죠? a는 예, class int 정수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형과 실수형 더하기 연산 뭐 이런 것들 할수 있다는 얘기고요. 더하기만 가능하진 않겠죠? 4층 연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equal 3, b equal 7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프린트 a 더하기 3, 아 a 더하기 b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보면 네, 10 나오죠. 프린트 a 빼기 b 네,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도 됩니다. 쭉 한번 치고 한 번에 실행하겠습니다. a 나누기 b도 되고요. 뭐 나누기 말고 이게 이건 자승이죠. 예, 자승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몫을 구할 수도 있죠. 네. 자,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10이 나오고요. 뭐, 마이너스 4. 그죠? A 곱하기 B, 21. 네, 뭐 소수점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승으로 하니까 엄청 큰 값이 나오네요. 네, 그렇고요.
몫이나 나머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예. 자, 그다음에 문자열도 자료형으로 있습니다. 문자열. 예, 문자열 자료형이겠고요. 자, 문자열 자료형은 이게 제가 좀 치는 게 많으니까 이걸 좀 카피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자, A가 Hello World. 근데 앞에서 A라는 변수에 숫자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숫자를 집어넣는데 그냥 여기에 문자열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Hello World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이게 B는 Hello Pythons 이래서 여기 코테이션이 하나 들어가네요. 코테이션. 그리고 C는 코테이션으로 바깥을 둘러쌌고요. 안쪽에 Hello World라는 더블 코테이션이 들어갔습니다. D 같은 경우는 여기 계획 문자가 들어갔네요. 여기. 예, 계획 문자. 예, 계획 문자라는 건 이렇게 한줄 내리는 거죠. 자,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A,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C, 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프린트 A 각각을 이렇게 찍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찍을 수도 있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A, B, C, D를 한꺼번에 찍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 좀 복잡하네요. 프린트 A 같은 경우는 Life is good은 계획이었으니까 여기 Hello World부터가 이걸 지워버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찍은 걸. 네, 실행이 됐네요. 자, 프린트 A 하면 Hello World 이렇게 나오죠. B는 여기 싱글 코테이션이 문자로 취급받아서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Hello World he says라고 해서 여기는 문자에 Hello World 이 더블 코테이션이 붙었죠.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읽히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여기 Hello World 아 life is good이 계획 문자가 들어가서 한 칸이 띄워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문자열이죠. 숫자와 문자가 가장 기본이죠. 예, 가장 기본입니다. 자, 문자열도 숫자처럼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 문자열 한번 해볼까요? A 이퀄 파이썬, B 이퀄 예, 이렇게 C 이퀄 is good. 자, 이렇게 하고요. 프린트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더하기가 됐죠. Print is good. 예, 이렇게 더하기가 됐고요. 문자열도 곱하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카페에서 예를 들어 Print A 뭐 곱하기 해볼까요? 곱하기 3. 자,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파이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길이 구하기네요. 자, 길이를 어떻게 한번 이것도 카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걸 카피해서요. Life is short, Python is valuabl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거는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len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고요. b에다가 지정을 했죠. 예. 자, 이렇게 하면, 예, 33, 예, 길이가 33이네요. 33이고요. 자, 그 다음이 문자열 인덱싱이네요. 인덱싱. 자, 문자열 인덱싱. 자, 이 A를 가지고 인덱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은 이 리스트하고 인덱스, 리스트하고 동일합니다. 리스트. 리스트라는 건, 0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숫자로 이렇게 전부 문자열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 A에 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L이 나오죠. 그러니까 life is short 하면 L이 0이고요, I가 1이고 F가 2고 이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이제 인덱싱이고요. 이거를 뭐 A의 0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A의 10번째 거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10번째 거, 그리고 또 양수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음수로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음수로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은 뭐냐면 뒤에서 첫 번째 자리입니다. 뒤에서 첫 번째 자리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고요. 네. 뭐 마이너스 몇 번째 자리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고요. 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문자가 나오는지. 자, 여러분 한번 게싱 한번 해보십시오. 10번, A에 10번, C는 뭐가 나올지, 뭐, 그죠? D는 뭐가 나올지 한번 게싱 해보십시오. 그리고 프린트 B, C, D, E.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러브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 책에는 아마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B, C, D, E로 그냥 연달아 쭉 찍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자, 이게 문자열 인덱싱이라고 해서 특별한 문자 하나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문자열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이 뭐죠? 슬라이싱은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겁니다. 자, 앞서서 사용했던 A 변수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변수를 사실 A equal life is short이라고 다시 이렇게 그 값을 할당하지 않아도 돼요. 할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실습의 목적상 오류가 나면 조금 그러니까, 예, 그냥 할당해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싱이라는 건 이렇게 잘라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간을 정해서 잘라내는 게 슬라이싱입니다. 예를 들어서, A로부터 뭐, 몇 칸을 잘라내겠어. 근데 이제 잘라내는 방법이 여기 이 코테이션, 아, 코테이션이 아니죠. 이 점, 이 땡땡을 써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0부터 4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데요. 0부터 4가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게 시작은 0이고요. 0부터 시작하고요. 0이 포함됩니다. 0, 1, 2, 3. 네 개죠. 그죠? 그래서 0부터 4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0에서 4라는 것은. 이걸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라이프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0을 안쓸 수도 있어요. 그냥 4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동일하게 라이프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뭐 A를 4에서 8. 그러면 4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4에서 시작하고, 그죠? 4에서 8까지, 8 전까지, 7까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is가 나오죠? is. 예. is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25부터 뒤에 자리. 여기 뒷자리를 안 씁니다. 안 쓰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또 뭐가 나올까요? 예, life is valuable.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는 게 바로 슬라이싱이고요. 예를 들어 이거를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0 띄워놓는 것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띄워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공백으로 두면 끝까지 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1 이러면 문자열의 맨 뒤까지, 예, 이렇게 맨 뒤를 제외하고 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문자열의 슬라이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자에서 어떤 뭐
특별한 문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이런 문자가 있다고 쳐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애플에서 카운트 P가 몇 개일까?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있고. 자, 그러면 몇 개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문자의 개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문자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어떤 위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의 위치를 찾는 거 뭐 이런 것들 꽤 많이 사용되거든요. 우리가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뭐 동일하게 애플이라는 거 치고요. A점 뭘 칠까요? 자, 이렇게 점을 딱 치고 나서 이렇게 레퍼런스들이 좀 나와요. 이 레퍼런스들을 보고 예, 뭐 이렇게 게싱을 해도 되겠죠. 아, 파인드라는 거 이런 거 쓰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예,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어때요? 시험을 볼 때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못 외우잖아요. 못 외우기 때문에 뭘 쓰셔야 되느냐? 헬프를 쓰셔야 됩니다. 헬프. 좀 아이러니하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뭐 머신러닝 혹은 뭐 AI 인공지능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전부 다 이런 툴들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시험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어쨌든 각설을 하고 자 A.find를 치고 P를 찾으면 예, 프린트 B 하면 1이 딱 나오네요. 그죠? 1. A가 0이죠. 예, 이게 문자에서 A가 0입니다. 그죠? P가 1이죠. 자, A.find P 하면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자 위치 찾기고요. 그 다음에 문자 열 자체를 삽입하고 뭐 이렇게 조작을 할 수도 있어요. 자, A.apple로 단순하게 계속 가겠습니다. 자, A.apple 하고요. 조작, 문자열을 한번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요런 점, 요런 걸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join A 하고요. print B. 네. 그러면 점이 애플 사이에 A와 P, 뭐 문자들 사이에 이렇게 하나씩 예, 찍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문자와 대문자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A점, 이상하네요. 요걸 카피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A.apple이라고 두고요. B라는 변수를 지정하고 A를 뭐로 바꿀까요? 이게 대문자로 바꾸는 거잖아요. 대문자는 upper죠. 예, 네? 네, upper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소문자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뭐예요? 로이어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rint A, B, C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대문자 애플, 다시 소문자 애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는 공백을 지우는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애플은 애플인데, 예. 애플은 애플인데, 이게 한 칸씩 이렇게 공백을 넣어보겠습니다. 공백을 넣어보고요. 그러면 B는 우선 그, 왼쪽 펜에 있는 공백을 한번 지워볼까요? A점 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오는데, ls strip, 예, 이걸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B는 다시 C로 할게요. 예, 오른쪽 편에 있는 공백. 예, 그러면 LS left니까 RS가 나오겠네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전체를 다 바꾸는 거죠. A.strip.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자,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렇게 나오니까 아, 요거는 한 칸씩 넣어야 되겠다. 잘 모르겠어요. 자, 공백이 지워졌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씩 찍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찍으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한칸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애플 같은 경우는 라이트는 지워졌는데 레프트는 아직 공백이 살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A equal 뭐 life is short.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B는 이제 숏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네. 굿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B는 A에서 라이프를 한번 딴 거로 바꿔볼게요. 라이프를 뭐 파이썬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B 하면 잘 바뀌었는지 알수 있겠죠? 네. Life is good이 Python is good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은 문자열 나누기입니다. 문자열 나누기. 문자열이 너무 길어가지고, 뭐, 이거를 조금 분리를 하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좀 길어야 되니까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문자열을 나눌 때는 뭘 쓰나요? 스플릿을 씁니다. 스플릿. 네. A.split. 예, 스플릿. 이렇게 나오죠. 예, 그냥 이렇게 B. A.split 해서 나올 수,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life is short, Python is valuable. 이런 식으로 스플릿에서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기호를 줘가지고 그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스플릿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네요. 쉼표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쉼표 넣어서 스플릿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Life is short, Python is valuable.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대괄호가 이렇게 있죠. 대괄호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오는데요. 이 대괄호는 리스트예요. 리스트를 표현하는 겁니다. 리스트. 자, 아래쪽에 리스트형 자료, 리스트 자료형이네요. 리스트 자료형. 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그 일종의 배열 같은 거죠. 배열. 배열의 배열이에요. 배열. 배열이고 이 리스트에다가 값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차곡 아 차, 순서대로 쌓아놓는 거죠. 차곡차곡 쌓아놓는 건 스택입니다. 스택. 이렇게 이 순서대로 쌓아놓고 이 자료들을 어떤 접근하기 쉽고 관리하기 쉽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한번 해볼까요? 먼저 리스트의 기본 연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한번 만들어볼까요? 먼저 A라는 걸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숫자형으로 되어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예.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자형으로도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A, B, C.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얘네들을 또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A 곱하기 2.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print c 이렇게 출력해 보면 되겠죠. 네. a 곱하기 2 하니까 1, 2, 3, 4, 5. 1, 2, 3, 4, 5 해서 a에 들어있던 이 값이 두 개가 이렇게 쭉 뿌려졌네요. 네, 이렇게 뿌려졌어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b 하니까 b에 있는 이 요소인 A, B, C가 쭉 연결돼서 하나의 리스트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C라는 리스트로 만들어졌죠. 이런 리스트의 길이 도대체 몇 개가 들어있냐라는 거 알아보고 싶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len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실행을 하면, 네, 13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리스트 또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덱싱과 슬라이싱 배웠죠? 어디서 배웠나요? 문자열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또한 사실은 리스트와 동일한 거죠. 리스트. 문자열이 아니라 그야말로 리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라는 리스트를 A라는 변수에다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먼저 A 한번 출력해 볼까요? 예, 한번 해보고요. 1, 2, 3, 4, 5가 나오네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리스트의 시작 번호는 0입니다. 0. 예, 시작 번호는 0이에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 뭐가 나오나요? 1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간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슬라이싱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1에서 4 이렇게 나왔죠? 1에서 4. 여기서 1은 뭐예요? 0에서 시작하니까 1은 2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3, 4.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3, 4. 예, 4, 2, 3, 4가 나옵니다. 1에서 4라는 것은 1, 2, 3까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4를 제외한 거죠.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첫 번째 거. 이렇게 접근합니다. 마이너스 1. 예, 오타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A 마이너스 1 하면 5가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A에 4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네, 5가 나오는 거죠. 동일하죠? 마이너스 1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트에 데이터가 한두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들어가죠.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원소에 접근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없으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슬라이싱을 할때 예를 들어서 뭐두 번째 거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3, 4, 5가 나오는 거죠. 3, 4, 5. 0부터 시작하니까 2가 앞에 제일 앞에 들어갔다라는 건세 번째 데이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뭐, 어떤 구간을 잡아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죠. 3, 4, 5.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뭐, 앞자리 빼고, 그냥 뒷자리만 넣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죠. 1, 2, 3.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0, 3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앞에 앞자리를 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죠?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첩된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첩된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래시. 중첩이라는 건 뭐예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중첩 리스트죠. 화면에 한번 뿌려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A에 3 하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A에 0은 1이 나오고요. 0은 1이 나오고, A에 1은 2가 나오고요. A에 2는 3이 나와요. A에 3은 뭐가 나왔어요? A에 3은
ABC라는 리스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서 하나의 원소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소 자체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원소 자체로 ABC에 있는 값을 어떻게 빼내오느냐. A의 3에,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A의 3 하면 ABC라는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것. 자, 이런 식으로 하면 A가 나오고요. 네. 뭐, 여기도 이제 슬라이싱을 쓸 수가 있겠죠. 0, 1부터 끝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리스트에다가 요소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여기에다가 추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자리를 1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A 한번 해볼까요? 1, 2, 10, 4, 5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 5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del A에 4. 그럼 뒷자리니까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놓고요. 자, 하면 1, 2, 14. 자,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A 콜, 뭐, 1, 2, 3 놓고요. A 점, 뭘 쓰느냐? append라는 게 나옵니다. append. 그래서 10 이렇게 놓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1, 2, 3, 10이 나오고요. 자, 리스트에 있는 값들은, 좀, 이렇게 순서가 크기나 뭐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막 들어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정리돼서 보면 좋잖아요. 그죠? 자,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1, 5, 2, 4, 3. 이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sort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트하면 1, 2, 3, 4, 5.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리스트의 어떤 요소, 값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환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요. 뭐, 한번 해볼까요? 예, 54321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B라는 거에 A.index 3. 네, C라는 거에 A.index 5. 자, 이렇게 놓고요. 프린트 한번, BC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연달아서 나오니까 마치 숫자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자, 프린트 BC 하면, A.index에 3. 네,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인덱스니까 0, 1, 2, 3 하면 2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덱스에 5 이렇게 하면 0, 1, 2, 3, 4에서 1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네. 아, 1이 아니죠. 0이 나오는 거죠. 인덱스를 지금 초과했네요. 그죠? 이게 만약에 4였으면 0이 나오겠죠. 아, 1이 나오겠죠. 근데 5가 들어갔으니까 인덱스를 범위를 벗어났네요. 네. 그러면 0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리스트의 요소 삽입. 네. 아까는 추가였죠. append를 한 거는. 근데 얘는 이제 삽입입니다. 네. 한번 넣어볼까요? insert를 쓰면 됩니다. 네. 0번 제자리에 10을 집어넣으면요. 아이고, 프린트를 안 했네요. 예, 이렇게 나오네요. 10, 1, 2, 3.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데요. 한번 따라서 쳐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쳐보시는 게 좋고요. 리스트의 요소 제거입니다. 요소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요. A점 remove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4. 네 번째 거를 제거해 보고요. print A.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첫 번째 4가 제거가 됐네요. 그죠? 5, 4, 5, 3, 2, 1. 5, 4, 3, 2, 1. 자,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리스트의 요소를 제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요소를 뽑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뽑기. 이게, 이거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네, 뭐, a.pop이라는 게 있고요. pop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의 어떤 요소의 개수, 이런 것들을 셀 수도 있습니다. 뭐. 프린트 B. 자, 그러면 1이 두 개가 나오죠. 예. 다두 개니까. 한 개를 더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3이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해서 요소의 개수를 셀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이 이제 튜플이네요. 이제까지 이제 리스트를 봤고요. 튜플인데요. 튜플은 리스트하고 비슷합니다. 리스트하고 비슷하고요. 그런데 튜플은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는 고정된 값이에요. 자, 튜플은 어떻게 하느냐. A는 뭐, 1, 2, 3, 4, 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괄로 맞죠? 소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튜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물론 얘네들도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화면에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네. 길이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게 투플이고요. 수정이 안 된다라는 건 리스트는 막이 수정을 했었잖아요. 리무브도 하고 값도 바꾸고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투플은 이제 그런 게안 된다는 얘기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값 자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예,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tuple이라는 것은 값을 보호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tuple 자체도 이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리스트하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예, 별반 다를 거 없고요. 아이고. 예, 첫 번째 값을 한번 접근해 보고요. 예,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값부터 네 번째 값이죠. 0, 1, 2, 3이니까 네 번째 값부터 끝까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